성 구조가 진짜 박을 나왔다. 28 남았어. 배달 마지막 한 마리 처리해 중구병. 굿. 펜도르 중구병 원래 칼이 펜도르 그레이트 소드였는데 바뀌었네 저걸로. 크레이모인가? 먹었다 연락킥. 보류 기습이 바로 필수죠. 군단병하고 무장석궁병만 데려가고 장창병하고 비싼 것만 빼가고 버리면 됩니다. 뭐지 에토스 들어와. 왔어? 간다. 고! 좀 쏘다가 어택 당해서 뚫어버릴게요. 한번 이번엔 정석대로. 우와 나 뭐 머리 맞았어. 파양
뚫어라! 우주체감 까마고 간다. 드시아르의 공승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자. 입구가 열렸다. 개미죠? 와 불마 와 뭐가 됐네. 아 검사구나 불마가 아니고. 자 무슨 팔 엄청 싸대네. 어?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분노한 분노한 중들 성난 민심을 받아라. 검투사가 또? 오 뭐야 이겼어? 일단 오늘은 에토스까지만 먹으면 운용은 되니까 에토스 먹고 은빛한게 써보자. 어? 어차피 헤스티아 완성되려 한참 남았어. 보석이 지금 3개 있으니까 은빛한게 어때? 은빛한게 사냥도 됐겠다. 너무 셀까봐 걱정이야 나는. 아, 저 창이라 근데 엄청 안 뚫리네. 아, 그러니까 창이라서 약한데 뚫는 게 오래 걸려. 자꾸 창으로 콕콕 찔러대가지고. 저거 봐, 저거 봐. 젓가락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안에 끝나긴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아까 텐션 너무 많이 썼다. 5시까지는 했었어야 돼. 아우, 진짜. 야, 미안해. 성 먹는 거 못 끌라 그랬다고? 기다려봐. 거의 다 먹었어. 좀만 참아. 거의 뚫었어, 거의. 아, 백인대장 왔구나, 백인대장. 백인대장! 와, 백인대장 좋아, 좋아. 오, 백인대장, 파워. 와, 역시 기사단의 힘이. 일단, 백인대장의 힘을 여기까지 뚫었어, 일단. 나머지 너희들한테 맡겠다. 나머지 오합 지졸이다. 알았어. 야, 못 봤는데? 아, 저 방송이요? 저 10시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했는데 아까 텐션을 너무 막 써버려가지고 아, 뚫었다, 씨. 와, 이 계단 하나 내려가는데. 미쳤다, 미쳤어, 진짜. 뚫었다. 뚫었다, 뚫었다. 동료 줘야지. 여러분, 그래도 은비 단계 창설은 보실 수 있겠네요. 이따가 여기 있지 근데? 야, 너 가 이제. 물론이죠, 마이 레이디. 하미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479 됐구나. 포로. 하. 자.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좋았어. 힘 24, 27, 민첩 15, 27. 숙련도가 400에서 450. 레벨 사, 아, 레벨 떨어졌네. 그러니까 오토로 싸우지 말라 이거구만. 은비당이 뽑아가지고.
아, 빛나는 십자 꺼져. 에보니? 그림자 군단 안 되고 은빛 단지 아니면 에보니인데. 아니야, 은빛 단지 해. 은빛 단지 한다 했으니까 골. 뭐야? 에보니하고 사이가 엄청 악화됐어. What? 뭐지? 완전 적대됐네? 아이씨, 이럴 수 있네. 이건 된장. 그래, 에보니 많이 했고, 어차피 그건 헤스티아가 대신 할 거니까. 황티님, 에보니 한번 봐봐요. 예. 네. 에보니는 볼 거 없는데, 어차피 내가 스텝 봐서. 에보니 달라진 거 없을 거야, 에보니는 별로. 에보니 300, 뭐야, 350, 400? 에보니도 350, 400 됐어? 아냐, 아냐, 은비 단계 해, 은비 단계 해. 또 보니 제발 그만. 크으. 갓비 단계 레인저. 아, 지전이네. 사냥 먹은 건데 뭐가 뭘 너프 먹어 기사단이. 레벨 너프 먹은 건데 별로 큰 게 아니야. 레벨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기사단 끌고 다니는데 오토하냐. 그죠? 오토 직접 다니니까 녹여버려. 그럼 이제 업글 둥둥. 2만원, 4만원, 8만원. 아, 10만원 남았다. 15명성? 이게 명성 최대 아니야, 그지? 명성 최대지. 15에서 더 안 내려가자. 내가 알기로 안 내려가는 거 아는데? 안 내려가는 걸로 아는데? 정신 나갔나 얘? 뭐야 이거? 요렇게 해놓고 궁정을 여기로 옮겨. 오케이? 도구 하나, 버터 사고, 꿀 사고, 템 같은 거 다 싹 팔고 궁정을 일로 옮기고 바로 평화종을 맺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디샤르가 절대 예, 거절 안 할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 아, 장인어른이셨어. 어휴, 죄송. 어휴, 풀어드렸어. 근데 풀어드렸어. 장인어른 분명히 제가 풀어드렸어요. 예, 분명히. 잘했어. 장인어른 뚜깝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남자로 돼있네. 아, 짜증나. 은비 단계 안 뽑을 거냐고요? 그거는 다음 방송 때. 은비 단계 100마리 팍! 어? 은비 단계 100마리로 그냥 공성을 팍팍!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제가 멍청하게 텐션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에, 조금 일찍 방송을 하도록. 이 섬 뭐지? 갈 수 있나 저 섬? 배 타고는 못 갈 것 같은데. 안 돼, 은빛 보여줘? 알았어. 그래, 은빛 보여줄게. 아, 평화협정? 아, 특사 일단 보내고. 오케이. 내 궁적이 자노스인가?
잠깐만요. 두두두두두두 아니면 지들이 평화협정 하게끔 냅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명성작. 벨벳 나이스. 뿅. 드샤르의 카단바두칸 평화협정 체결 사라픽스. 오케이. 나 자신을 렐라킵의 영주로 임명하고 싶네. 영주들이 창설하는 기사단은 업그레이드 안 되나요? 되죠. 이론적으로 될 거야 아마. 창설한 데 가서 그 성 먹으면 창설 이미 돼 있으니까. 예. 네. 그거 갖다가 써도 되긴 되겠지. 그것도 나는 괜찮긴 하겠다. 위험 있는 고급의 은재사슬 허버크. 아, 이것도 간지인데. 아쉽지만 너무 비싸. 저 돈이면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한다. 자, 어디 한번 은빛 단계 만들어 볼까요? 어, 뭐야, 줄어드네? 아, 지금 만들면 안 돼. 예, 아씨. 명예 작업 좀 더 해야 돼. 얼마까지 줄어드나, 이거? 10까지 줄어들 것 같은데? 만약에 명성 10까지 줄어들면은 400마리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명성 관리 좀 해야 되니까. 아, 일단은 100마리만 보여줘, 그러면? 100마리면 손해 얼마나? 명성 400 손해네? 명성 400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일단, 보느냐? 좀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명성 작업을 하라고? 아, 명예 작업, 명예 작업. 네. 지금 할 건 명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노도를 때려잡아야 돼. 노도를 때려잡아야 돼요. 그것도 귀족 위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오케이, 황혼의 기사 둘 있다. 얘 잡으면 되겠다, 이거. 신밀도 32 하면 사라지던가? 아, 너무 올릴 필요 없어. 너무 올리면 안 돼. 아, 맞다. 깜빡했어요. 계속 포로 작업해가지고, 저기 합시다. 130. 성가신데, 이거? 불을 뜯고 놀아요. 노도로 다 털렸냐? 필드에 다니는 노도로가 없어. 다 잡수셨나봐. 이거 잡아야겠다. 너 이놈 이놈 29일이야? 귀족은 3명밖에 안 되잖아. 포로가 많네, 근데. 원래는 일반 병종만 풀어줘도 형 원치 않는데 냅둬. 아, 드샤 냅둬요. 그냥 나중에 깔끔하게 죽여버리지 뭐. 뭐 굳이 평화협정 할 필요도 없는 게 여기서 그냥 툴다까지 먹어버리지 뭐. 툴다. 아, 툴다 신갈 신갈 암흑기사단 필요 없어. 이번에 은비단계 제대로 한번 써보자. 패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렐라킵에서 중간 유모? 아, 렐라킵 버려도 돼. 렐라킵 어차피 그 완충지대로 내가 놓은 거라서. 팔아야 되는데. 노도랑 친하게 안 지내고 제거하면 예 엔딩 안 떠요. 이면 얘기지만. 어? 스탯은 더 안 올라간다 이제. 숙련도는 올라가는.